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좀 말썽을 부려서요. 다 문자를 좀 보내드렸죠. 부사가 조금 늦게 올라가니까 양해 바란다고. 제가 프로그램을 지우다가 한글과 컴퓨터 워드의 프로그램을 좀 잘못 지웠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제가 좀 고쳐보겠다고 제어판에서 삭제를 하다가 그만, 그 워드 파일을 좀 삭제를 해서 문서를 열지 못하니까 제그 교재 설명이나 뭐 이런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이 다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용산을 가서 컴퓨터의 속도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글과 컴퓨터만 깔아주세요라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평일날 다시 가겠다고 그냥 급하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노력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자잘한 또뭐좀 약간 큰 노력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고 오늘은 제가 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좀 다니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 업무들이 좀 있는데 보통 밤에 녹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밤인지 낮인지 알수 없겠지만 제가 남다른 노력을 좀 한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부사 강의가 좀 늦게 올라간 점좀 죄송하고요. 일단은 제가 또 부사 난이도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형용사에 이어서 이제 부사가 그 다음 품사로 이어지는 거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차이점은 다 아시죠? 형용사는 생략이 되되 위치동은 안 되죠. 근데 부사는 생략과 위치동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성격적으로 일단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형용사는 주로 명사 수식이고 그다음에 부사는 주로 누구 수식이에요? 동사 수식이 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사가 또 다른 수식도 하다 보니까 위치를 좀 옮겨 다니는 그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감지한다면 부사는 수식하는 게 많다라는 걸 일단 감지하시고 이 강의 내용을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요 화면을 좀 보시다시피 이지, 미디엄, 허드 이렇게 세 가지의 난이도를 구별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걸 좀잘 따라오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치는데 녹화한 강의를 다시 제가 들어봤더니 키보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 준비를 해서 그냥 이렇게 읽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타입을 치면서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글씨가 써짐에 따라서 이렇게 눈이 따라가면서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자 하는 건데 약간 따닥 소리가 좀 나는 게어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이 타입을 좀 치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치도록 할게요.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이 굉장히 얼굴하고 다르다 많이 얘기하는데 되게 통통하기도 한데요. 제가 손톱을 이렇게 안 길러요. 예.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손톱을 안 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키보드 치는 이 소리 때문에 제가 손톱을 좀안 길리는데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녹화에 대한 이런 열성, 여러분들의 동영상 강의에 좀더 쾌적한 강의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으로는 가장 쉬운 예죠. 한두 달에 두세 문제 나오는 문제죠. 자, 여기서 제가 숫자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벽한 동사다. 완벽한 동사가 있는데 뭐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부사예요. 무조건 동사가 다 완벽하다라는 거는 주어하고 목적어만 다 완벽하게 있다면 부수적이다라는 부사는 있죠. 여러분들이 또 문법 용어에서 아시다시피 adverb죠. 그죠? 아까 형용사에 잠깐 비교를 해드렸는데 adjective하고 adverb는 역할은 똑같아요. add하는 용도, 더해서 보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략은 두개다 가능하되 adverb는 위치동이 되고 adjective 위치동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부사가 adverb, verb라는 게 동사잖아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 유튜브에 부사의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거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럼 정말이 좋아해를 수식하죠. 그죠? 자, 또 진짜야. 내가 너 좋아해. 이러면 진짜가 문장 전체를 강조합니다. 맞죠? 네, 끄덕끄덕. 또 아니다 아니다 이러신 분은 또 사회생활 힘드세요.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인데. 이러면 진짜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정말을 뒤에 넣을까? 약간 약함이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사가 돌아다닌다고요. 그 외, 뭐죠? 개그 콘서트에서 너 나랑 장난 지금 하니? 지금 나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는 그 단어가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죠. 자, 또, 나는 저녁에 주로 운동해. 그러면 주로라는 건 운동하다라는 빈도를 수식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나는, 운동을 주로 저녁에 한다? 어때요? 이제 주로가 뭘 수식해요? 저녁에를 수식한다고요. 이렇게 부사 수식하는 게 이렇게나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말에서 느꼈듯이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를 일단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고 갈게요. 자, 부사는 동사 수식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죠? 가장 일반적. 두 번째가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앞이면 강조, 뒤면은 부연 설명. 세 번째. 자, 부사가 자기, 가족 문법의 형용사를 수식해요. 정말 좋은 영화. 이거 보세요. 정말이 영화를 수식하진 않잖아요. 정말 영화 이름 이상하잖아요. 정말 좋은 영화. 그래서 정말이 좋은을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시켜요. 얘들아 이거 한번 넣어봐. 그래요. 높게 건물. 자, 이거 말 이상하잖아요. 높게 건물 또 아름답게 여자. 자, 이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부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다가 여기다 뭘 넣어봐라 이렇게 시키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높게 지어진 건물, 높게 솟은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니은 받침은 형용사니까. 또 아름답게 그러면 걷는 여자 뭐 이런 거, 화장한 여자 이런 거요. 어떤 학생은 또 아름답게 고친 여자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수식 맞고요. 자, 네 번째는 아까 자주 저녁에 해 그랬듯이 얘가 전치사구를 수식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부사 수식하는 거 얘기해보자. 동사, 문장 전체, 형용사, 전치사구. 자, 또 있어요. Thank you very much. 자, 이게 부사가 부사 수식하는 경우예요. Very가 much를 수식합니다. 많이 감사해요. 많이가 감사하다라는 걸 수식하죠. 이게 much예요. Very much. 이게 뭐야? Very가 much 수식하네요.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부사는 수식하는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매번 제가 강의할 때마다 부사가 수식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사, 문장 전체,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읊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르죠. 뭐 빼고 다. 어떤 품사 빼고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빨라요. 명사 빼고 다. 그러면 빠르죠. 그죠? 그래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부사가 명사 수식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왜 그럴까요? 부사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따가 다시 가도록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부사가 일단 수식하는 품사들이 이렇게 많다. 자, verb라는 단어가 붙어서 동사만 수식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풀때딴 것에다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나 괜한, 딴 거에다 이렇게 기웃기웃거린다고요. 예. 네. 얘가 수식하는 거 전치사구인데 괜히 동사 주변에다 뭐뭐뭐 기웃기웃거리고, 이 부사는 형용사 수식인데 또 다른 거에다 기웃기웃거리면은 문제를 풀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가 뭔지를 일단 잡으세요. 자, 두 번째, 그걸 잡았다라면,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 잡으면 안 되고, 잡았다라면 그 부사하고 연결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국어가 필요한데, 너무 한국어에 국한되게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영어식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전적인, 보편적인, 그냥 표면적인 의미 자체로는 굉장히 끌림이 느끼겠지만, 그게 어울림으로, 즉, 내면적으로는 영어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안 쓰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부사가 워낙에 문제 난이도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부사에서 틀리는 문제가 어휘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한 이유가 또 많습니다. 근데 암기를 해도 틀리는 그런 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알고도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1, 2단계 자,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요. 3단계까지 고난이도 높이셔서 점수를 얻으셔야 돼요. 틀려도 감점은 없는 걸 틀려야 되겠죠. 그게 상대평가의 어떤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완벽한 동사의 어법이다. 자, 일반 동사가 있는데 앞에 빈칸이다. 그럼 부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B 동사가 있고 여기 뒤에가 빈칸이다. 그러면 부사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나 분사가 있을 경우가 부사가 되겠죠. 완벽한 동사는 뒤에 있는 분사나 형용사가 완성해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교 때저 외웠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일반 동사 앞, B 동사 뒤 이렇게 외웠어요. 일반 동사 앞, B 동사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좀 살짝 이해하시면 아, 그럴만하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법이라는 거는 정해진 어떤 규칙에 해당이 되지만 그게 그냥 막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말이 먼저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됐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원어민 감각으로 이해한다면 아, 이게 문법으로 정의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축구할 때 보세요. 축구. 축구할 때 공을 자꾸 손흥민인가요? 네. 줘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뭐 박지성한테 자꾸 줘요. 호나우도 자꾸 줘요. 왜 주겠어요? 걔가 도움을 많이 주니까 골을 넣으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골이 안 간다라는 거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의 의미 비중이 커요. 그러면 도와주려면 괜히 비중 없는 걸 도와주기보다는 비중 있는 걸 도와줘야지 문맥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문장이 길어지려면 문맥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세하다는 얘기죠. 격이 올라가고. 그러려면 기왕이면 비중 있는 거에다가, 붙여서 내가 너좀 도와줄 테니까 문장을 좀 풍부하게 격을 좀 높여줘.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반 동사는 얘가 온통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는 이유가 일반 동사 중요해서 그렇고 have plus pp를 넣고 부사가 자꾸 여기 들어가죠. 왜 그러겠어요? 누가 의미의 비중이 커요? pp가 의미의 비중이 크다고요. 맞죠? 자, 또 보세요. to 부정사. 자, 부사는 준동사수 수식해요. 준동사. 시제는 없지만 동사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들어가죠. 왜? 자, 동사가 더 일반 동사 들어가고 자, 더 비중이 높으니까. 맞죠? 자, 또 조동사 있으면 여기 안에 부사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죠? 자, 또 be 동사 뒤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형용사에 비중 있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거한 가지만 적을게요. 자, 주의. 자, 동명사가 준동사입니다. 동명사 준동사. 이거는 제가 난이도를 미디움으로 갈게요. 어법으로. 자. 동명사 수식할 때는 이게 이제 어휘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나왔던 문제까지 다 예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동명사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타동사면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얘가 만약에 주어로 사용이 되는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목적어가 오고 이렇게 동사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사는 좀 비중 있는 단어 앞에 들어가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자, 이거 맞죠? 맞죠? 그죠? 동명사 뒤에 놓고 부사가 앞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얘가 주어일 경우에 부사가 앞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그랬듯이 진짜야 내가 너 좋아 진짜야 내가 너 좋아해 그럼 문장 전체 수식이에요 맞죠? 근데 이 부사가 얘만 도와주고 싶어 얘만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면 얘가 문장 전체 수식하는 오해를 사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이게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treating employees 직원들을 다루는 거 빈칸 is always important for manager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import. 자, 여기다가 이제 이래요. always. 자, 이거하고 어휘 문제입니다. respectfully. 이거하고. 자, 뭐가 다르겠어요? 한국생들이 이렇게 틀렸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거 항상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항상 중요하다. 만약에 always가 동사를 수식하려면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죠. 자, 빈도우사는 특히 자리를 좀 정하고 들어갑니다. 비동사 뒤에 넣어야 돼요. 반드시. 비동사 앞으로 못 나와요. 빈도우사는 특히. 자, 그 정답은 respectfully가 정답이 돼요. 여기서는 동사 수식이 아니고요. 이 treating이라는 동명사를 뒤쪽에서 수식하는 게 맞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부사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뒤로 빠진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전치사 뒤에 들어간 동명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풀고 얘는 앞에 있는 동사랑 앞에 있는 동명사랑 연결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예외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에서의 문제는 지금 뭐다 얘기 드린 것 같고요. 자, 어휘도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좀 쉽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 제 교재에 좀다 적었습니다. 뭐 approximately 같은 것들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대략적으로 숫자 수식이에요. 뒤에가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는 뭐로 간주해야 될까요? 숫자가 형용사로 간주해야 돼요. 숫자 수식의 형용사. 또 strongly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강력히 뭐 주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수식하고 그죠? 그다음에 closely. 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dire가 있어요. dire. dire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 dire를 좀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가 밀접하게가 있고 철저하게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일 때는 investigate 같은 거.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 있죠. 밀접하게가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work, 여기 빈칸, with client. 작업을 하고 뭘 하는데, 고객과 밀접하게 하라. 이거지. 고객과 철저하게 일하라. 이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어휘의 난이도는 떨어지는 것들은 교재에 많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이제 미디엄의 어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요거를 그냥 마저 갈까요? 자, 어휘. 자, 숫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숫자 수식 부사를 바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숫자 수식 이렇게 할게요. 숫자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숫자 수식 부사 갈게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부사이기도 한 about, around 있어요. 자, 또 up to가 있습니다. up to. 또 at least 있어요. 자, 최소한 적어도 이게 바로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4월달, 아, 5월달 첫 번째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more than 무엇보다 무엇 이상으로 반대말은 less than이 있고요. 무엇보다 떨어진 또뭐뭐뭐이 정도?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or 하고 over 10 years. 자,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over이 전치사가 아니겠죠. 전치사 두개 겹쳐 못 쓰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over를 부사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번으로 갑니다. 어법에 대한 설명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등 비교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요. 짝수달에, as, 여기다가 원급을 넣어야 돼요, 원급. 원급을 넣는데요. 앞에가 비동사라면 얘는 원급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가 일반 동사면 as는 원급에 부사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부사. 자, 그래서 동사를 보고 문제를 풀 경우 일반 동사일 때 부사. 자, 이게 이제 어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as 뭐 부사 as 뭘까요? immediately as 뭐 fast가 이제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빨리. fast 자체는 이제 형사부사 두개다 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법으로 하나 갈게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be 동사, 취급 동사가 있을 경우에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일반 동사일 때는 be하고 pp가 있을 경우에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살짝 아까랑 비교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be 동사가 있다라서 be만 볼 때는 형용사네 이렇게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서 제가 1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법이나 어휘나 이게 출제가 되면 위치를 보고 수식하는 품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한다 그러면 얘는 오답이네라고 갈 수가 있는 게 형용사만 수식하는 게 있어요. 형용사만 수식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absolutely라는 거 동사 수식해요? absolutely 동사 수식 못하죠. absolutely free, absolutely important. 형용사의 강도를 높여주는 거. extreme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로 important, 극도로 small, 작다, 이런 거. fairly 마찬가지. 응? 비교적으로 형용사. 또, relatively, 이것도. relatively easy. 좀 비교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가 있는데 앞에 빈칸이에요? 얘네들 다 오답이에요. 아셨어요? 예. 다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동등 비교 말씀드렸고, 어휘. 어휘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난이도 조금 중짜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갈게요. 의미가 약간 혼동스러운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미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greatly를 물론 이제 사전에 찾으면 이게 훌륭하게 뭐 좋은 뜻도 이미 있어요. 뭐, 대단히. 근데 얘는 토익에서는 매우로만 써요. 매우. 강도를 높여주는 거야. 매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일단 다 얘기하고 갈까요? highly도 그렇죠. 그죠? 이것도 매우지 높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evenly. 자, 여러분, evenly는 뭐예요? 이를 심지어 그러시면 안 돼요. 평평하게, 공평하게. 형용사에 evenly, 평평한, 공평한 있어요. 평평하게, 공평하게. 자, 그 다음에, 의미 혼동. 자, 제 책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arguably. 아, 자, 이거는 이제 좀 난이도 높은 걸로 갈게요. 그 다음에, lowly가 있어요. low. low라는 게, 낮은이라는 형용사 부사 다 돼요. 낮게. 그래서 얘는 하찮은. 이렇게 하고, 제가 기출됐던 예를 좀 드릴게요. 자, A가, 빌딩이 is located.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greatly를 할래, perfectly를 할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앞에 A라는 어떤 건물이 입지 조건이 좋다 이거죠. 뭐 conveniently가 있으면 좀 좋았는데 그게 가장 잘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훌륭하게 입지돼 있다, 완벽하, 다 되네 그러죠. 매우 입지된, 자 얘가 오답, perfectly가 정답이 됐던 문제. 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은 논리 갈게요. 논리. 행. 그 다음에 여기 빈칸, to the ground. 가지를 쳐라 그랬어, 가지. 가지를 쳐내라. 그리고 여기다가 low를 할래, lowly를 할래, 이랬다고요. 자, 그럼 부사처럼 보이는 논리가 낮게 드리워진, ground가 땅이니까 땅으로 낮게 드리워진 가지를 쳐내라. 그래서 lowly로 다 드렸어요. 자, 얘는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하찮은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형용사.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오히려. 예, low가 정답이에요, low. 얘가 낮게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ven하고 even이는 품사 변형으로 출제를 못해요. 품사 변형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even할래, even이할래 그렇게 못 내니까. 그래서 얘가 even이 들어가서 해석이 심지어로 좋은 단어를 even이를 준 거예요. 그럼 even이를 보면서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게 평평한, 공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hard. 여러분들이 말려드는 난이도 어려운 거를 갑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좀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좀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난이도별 정리노트 이렇게 해드리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모아 모아서 나중에 정리노트를 좀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만 뭐좀 메모를 좀 남겨두고 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자, 여기서 다기능의 품사가 있어요. 단어가 다기능. 자,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다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나온 것들, since, rather, 또 all, this, there 있고, once, most, for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앞에 있는 A가 have 빈칸, been, 여기가 빈칸, 그다음에 reserved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놓고 often을 할래, soon을 할래, since를 할래, after를 할래 이렇게 보기를 네개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막 완전 고민에 빠져요. 일단 after는 안 되고 접속사나 전치사 안 되고 soon은 또 시제가 좀 이상하고 often인가 그러고 이제 다 틀리는 거죠. 자, since가 품사가 전치사 있죠. 뒤에 명사 수반하면 since 2001 이래로 접속사 있죠. 뭐뭐한 이래로. 그 다음에 얘가 그때 이래로가 있는지 몰랐죠. 그때 이래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래로. 그 부사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이 과거 시점이 있었고요. 문제점이 발생됐다. 지난달에.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ather는요. 여러분이 비교급의 관용구로서 rather than을 많이 알고 있는데, A 하느니 차라리 B. 아, B 하느니 차라리 A.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rather이 더 나아가 차라리 그냥 이거를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부사로. 오히려 뭐 이런 거. 오히려 더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ing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by ing를 더 나아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자, all은 have been pp 완벽한 동사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라 그리고 all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어법은 안 되겠죠. 다른 어휘하고 좀 대격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도 마찬가지. pp 완벽한 문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this. 이와 같이 높은 적이 없었다. 물 수위가 이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대열은, 여러분, 대열 이지 그러면 이게, 유도부사라고 해서 있다, 없다, 그럴 때 이제 are 쓰는데요. 이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만 이게 유도부사가 됩니다. 대열이. 가져오라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 형용사가 있었어요. 형용사.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주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얘가 직접적으로 대열을 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 대열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열이, 거기라는 유도부사라면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왜? 진짜 주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열이 거기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던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스는요. 얘가 한 번에가 있고요. 빈도. 예전에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일단 뭐뭐 한다면. 접속사. 그래서, 출제를 이렇게 했었어요. 자,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려야지만 이 문제 파악이 좀 쉬운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have, pp, 여기 뒤에 빈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ever를 할래, once를 할래, 이랬어요. 자. although, 이게 아마 오답노트에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제 고난이도 오답노트. 앞에 있는 주어가 뭐뭐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다. 해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가본 적이 있다. 이것도 해서 괜찮죠. 그쵸? 자, 근데 ever은요, 위치를 고정적으로만 사용을 해요. have ever been to 제주. 그렇지. I have been to 제주 ever.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얘는 have plus pp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용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오답, 얘가 정답. 지금 다 어려워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려도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난이도, 홀수년도, 짝수년도 드리는 거기에 다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몰스 갈게요. 자, 몰스는 품사가 무려 3개입니다. 명사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 있고요. 자, 세 번째 부사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악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명사는 most of, 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most가 주어죠. 자, 형용사는 most people 이럴 때가 형용사예요. 대부분의. 그 다음에 부사는 the most. 그럼 뒤에가 뭐가 오겠어요? 명사 이렇게 주면 안 되죠. 형용사 이렇게 옵니다. 예. 네. 삼음절 이상짜리 형용사.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의 most, 대부분이라는 형용사, 대부분의 것, 뒤에 있는 명사를 받는 명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이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for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for은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도 있어요. 부사.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형용사로 사용이 됐던 경우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before, from, ing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에 미치지 못하다.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before, from, meeting the demand. 뭐, meeting needs.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하다. 이게 답이 될때 뭐가 오답이었냐면, away가 오답이었었어요. away. 자, 얘가 오답이었었어요. 자, 지금 형용사로서 설명을 드리는데, 얘가 이제 부사일 때는 for이 비교급 수식 부사로서 much나 even하고 동등하게 뒤에는 비교급 이렇게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비교급이 아니어도 그냥 단독으로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게. A mile, a mile far, a mile away가 있고 a mile apart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어울림으로 갈게요. 지금 너무 딥하게 가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따가 어휘에서 어울림으로 갈게요. 네. 됐죠? 그래서 기능이 많은 품사들 좀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몇 번이 1번이었어요? 자, 2번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2번은요. 위치가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부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사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서 이것저것 다 수식하는데 얘는 위치를 꼭 여기만 지켜요. 그래서 그 위치가 아니면 얘는 오답하는 게더 납니다. 의미를 계속 파악하려 두지 마시고요. 이 위치가 아니고 그냥 버리세요. 자, 후치 수식 부사 있어요. 후치 수식.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얘는 1초짜리다 그래요. 1초 만에 정답, 1초 만에 오답 되니까. 위치가 너무 독특해서 형용사 앞자리면 오답하세요. 형용사 뒷자리면 정답하세요. 그게 뭐야? enough. good enough, 그러지 enough, good.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여러분, enough, good을 못 보셨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문미라고 할게요. 문미. 문장 끝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 주변이나 비동사 뒤나 이러면 그냥 버리세요. 자, 이런 게 이제 as well. 또한, also는 일반 동사 앞에 주로 가는데, 얘는 이제, 문장 끝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indeed, 진정으로, 문미 쓰죠. together, all together, 다 문미입니다. accordingly, 자, 그거에 맞게 따라서, 자, 이런 것들 다 문미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일반 동사면 주로 앞에를 쓰는데,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쓰는 부사들이 또 있어요. 자, work hard, 그러지, hard work 안 그러죠. 그 다음에 즉시 보고하세요. report it immediately 그러지 immediately report it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promptly you have to reply to the person promptly 그러지 you have to 말도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ver have plus pp 자, 요 사이에 꼭 들어가는 ever 여지까지라는 뜻이에요. 여지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3번은, 접속부사라는 단어. 커피 빙수죠, 빙수. 네. 자, 그럼 접속부사는 접속사 부사? 얘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품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접속부사는 일단 부사라는 기본 품사를 깔고 접속부사까지 가능한데 두 문장 연결고리로서 절이 일단 끝난 상태에서 period 찍고 however 이렇게 사용하면 얘가 접속부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쉼표 찍고 절 붙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는, 접속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로서 part 5에서 답이 가능하다, 안 된다? 답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앞머리를 어제 집 앞에서 잘랐는데 자꾸 어색해서 만지게 되는데 자집 앞에 이제 안 가려고요. 네, 원래 가던데 좀 멀지만 가려고요. 나왔던 거 설명드릴게요. 보통 85에서 답이 좀안 되고 6에서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이런 자리인데 85에서 답이 됐던 접속 부사들 자 얼마 전에 출제됐던 and, a result
as a result, and하고 as a result하고 이렇게 쉼표를 찍고 뒤에 절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보절을 이렇게 주고요. 절을 이렇게 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이제 동사 주변에 nevertheless를 줬어요. 이게 접속 부사인데도 부사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and, thus, 혹은 therefore 이렇게 쉼표 찍고 또 예, 절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otherwise. 자, 이건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콜로케이션 어울리면서 제가 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 지금까지 출제됐던 접속 부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휘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휘에서 많이 틀립니다, 진짜. 근데, 어휘를 제가 너무나,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 또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번호 넣고 갈게요. 1번 약속할게요. 더안 갈게요. 2번, 자, 3번.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끝까지 잘 완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중간에 끄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는 좀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 그런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이렇게 가면 못 푸는 게 뭐가 있냐면, arguably라는 단어 아세요? 자, arguably는 argue라는 단어 때문에, arguably 그러면 논쟁 가능한 이런 거 같죠? 그죠? 자, 이게 논쟁 가능한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좀 뜻밖의 뜻인 것 같죠? 예, 네, 많이 사용합니다. 명확하게, 분명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frequently라는 게 답이 됐거든요. 자, frequently가 빈번함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자, 이거는 arguably가 아예 뭐 논쟁할 만하게 그런 뜻이 없고, frequently는 빈번하게도 있고요. 얘가 보통 대개라는 뜻이 있어요. 대개.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 들어갑니다. The sales, 판매 of 어쩌고 tractor. 이름이 있었어요. tractor. 우리 농기구에 쓰는 그 트럭. 자, 이게 increases. increase. 올라가요. 판매가 올라가요. 자, 어떻게? 여기 빈칸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얄밉게 뭘 줬냐면 rigidly. 자, 이거하고 frequently 이렇게 줬어요. 자, 학생들은 뭐로 다 들렸을까요? rigidly를 보면서 뭐를 떠올려요? rapidly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각적 혼동을 줍니다. 자, rapidly면 좋겠죠.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자, 그게 아니라 rigidly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얘가 오답이고 frequently가 정답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얘기할 때도요. 얘가 빈번하게 올라가는 게 빈번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대개 보통 그때쯤에 올라간다. During the harvest season. 뒤에 있는 내용이 수확기철에 올라간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 그런 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생소한 부사? 생소해요? 왜 그래? 많이 못 겪어봐서 생소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한 단어다 보니까 이 뜻이 도대체 뭐지? 이래서 알고 있는 거에 좀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보통 심리적으로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아는 단어에서 출제를 하겠지. 그렇게 믿음이 세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고급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용량이 이 정도 있고 선생님이 여기서만 나온다고 단어창 다 훑었는데 그 밖에 있는 영역에서 나온다면 좀 의심의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어휘의 용량이 좀 많다면 본인을 믿어도 되겠지만 어휘 용량이 절반에 불과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다 그러면 본인이 아는 거에서 자꾸 끌리는 현상이 있어요. 아예 이제 초급자들이 완전 찍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찍어서 맞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좀 드뭅니다. 예. 자, 거저 먹는 게 없어. 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부사 갈까요? overly. 자, overly가 매우 몹시라는 뜻이에요. 답은 된 적은 없었고, 오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singly 갈까요? singly를 단독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개별적으로 이거 나온 거 이따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dversely 이런 거좀 생소하시죠? 자, 이거는 adverse 뭐 부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자, 제가 말로 했으니까 뜻은 좀안 쓸게요. 그 다음에 advertently가 좀 약간 난이도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advertently는
T가 빠졌어요. 자, Advertly는 mistakenly가 동격이야. 이렇게 실수로 생소하죠. 많이 못 겪어봐서. 자, 최근에 출제된 마지막 문제 출제된 incrementally가 있어요. incrementally. 자, 얘가 점점 상승하여 라는 뜻이에요. 예, incrementally. 자, 이렇게 incrementally. 그래서 올라가는 정도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l the more 있어요. all the more. 더더욱. 이거 제가 써드릴게요. 더더욱. 네, 더더욱. 자, 이거에 출제된 문제. 자, 한번 보실래요? 빈칸. largest sales. 이래놓고, 싱글을 할래? 싱글리를 할래? 출제됐었고요. 자, 또. 이제 빈칸 remarkably 이렇고 all the more 그 다음에 too much much too였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출제된 거 있었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는 싱글이냐의 차이점인데, 자, 이게 다 틀렸어, 이거. 응? 자, 제가 미딩으로 다시 올라가야 될거 지금 바로 생각이 났어요. 예. 이거 먼저 얘기할까? 지금 얘기할까? 이거 얘기하고 다시 미딩으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싱글리는 개별적으로라는 뜻이지, 얘가 유일하게 단독으로, 단독적으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가장 큰 판매를 보인다. single largest sale이 답이 됐고 얘가 오답이에요. 그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동격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separately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거 갈게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연구는 괄목할 만합니다. sorry. 형용사. 괄목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갔어요. much too. 자, 근데 much too는 제 교재에도 있지만 much too too much 비교해야 되죠. much too too much. I don't have too much time. I don't have too much money. 그래서 얘는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얘는 much too. much too가 too much로 착각을 해도 안 되는 이유. 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에요. It's way too hard. It's way too hot. 이렇게 너무 우리는 이제 약간 음성어기 때문에 소리 질러 강조죠.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Very, very, very 이러지 않죠. 그죠? It's very hot. 더워. It's too hot. 너무 더워. It's way too hot. 야, 너무 덥다. 이렇게 부정으로 이제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 자, all the more. 자, 그냥 외우셔야 돼요. 관용구는 저도 노력으로 외워요. 암기.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살짝 놓친 게 있어요.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서 미디움하고 이제 하드에서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업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바로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좀안 좋네요. 예. 자 여기서 부사 PP 명사 무조건 부사하세요. 예. 자 이유는 빈칸 스케줄드 갈까요? 자 스케줄드 미팅 이래놓고 여기다 넣으래요. 레귤러 할래? regular를 할래, 자, regularly를 할래,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건너뛰면,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건너뛰면, 일정이 정기적 회의, 괜찮죠? 정기적 회의,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중간에 PP가 있다는 사실은, 이거를 빼도 넣어도 괜찮아야지, 앞에 형용사가 되는 거지. 얘가 있을 때 부사, 형용사가 어색하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어? 자, regularly 스케줄이죠. 일정이 정기적으로 잡힌 회의, 그래야지. 정기적인 일정 잡힌 회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자, new good movie, 좋은 영화, 새로운 좋은 영화, 이건 괜찮죠. new, 굿이 있으나 없으나, new가, 뭐,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new를 해놓고, released,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 새로운 개봉된 영화겠어요? 새롭게 개봉된 영화겠어요? 당연히 새롭게 개봉된 영화겠죠. 그래서 newly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부사 PP 명사 외워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 미디움으로 갈게요. 미디움. 자 미디움에서 제가 3번을 여기다 넣을게요.
자, PP가 있으면 무조건 부사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명사한테 가는 그런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어법을 얘기를 할게요. 자, 부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형용사를 붙이고 뒤에 명사를 붙일 때는 또 부사가 돼요. 자, 이런 문제. fewer, 더 적은, 또 large 이런 거. 자, number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complaint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더. more. revenue. 총수익.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정답이 뭐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significantly 할래? significant 할래? 그랬어요. 자, significantly죠. 상당히 더 적은 불만사항을 받았다. 자, 요것도. 자, substantial이 있었어요. substantial 그러면 훨씬 많은 총수익, substantial, 리할래, substantial 리할래.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increasing 리를 할래, increasing을 할래 그랬어요. increasing은 점점 더 많은 하고 increasing large number, increasing number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수적으로 양적으로 나타난 형용사가 있고 앞에는 부사가 정답. 이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는 싱글리가 아니다라는 거. 왜? 의미가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자, 이럴 수 있다고요. 제 설명을 딱 듣고, 선생님, 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장 많은 판매니까 이거는 형용사네요. 그럼 싱글이 맞네요. 이럴까 봐서. 얘가 단독으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난이도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어울림 갈게요. 자 어울림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텐데 어울림. 자 단어의 어울림은 한국말의 표면적 해석에 낭패를 보는 경우 자 영어적 의미를 좀 파악하시고요. 영영사전 쓰는 게 가장 학습 습관이 좋은데 영영사전이 또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으면 해석이 쭉쭉 되지만 안돼 있으면 영영사전 해석하려고 또 영안을 또 찾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문을 꼭 습관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Finally, 그 다음에 Eventually. 자, 이게 이제 eventually를 finally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두 개의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결국에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그렇죠? 자, 이거는 eventually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finally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랑 꼭 써야 되고 eventually도 현재 완료 쓸수 있고 얘는 미래랑도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럴 때는 eventually 쓰지 finally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의 파악은요, 과거의 무엇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onsistently나 constantly나 똑같아요. 그죠? 자, 요거하고 steadily. 자, 이게 좀 연속이 느껴지죠, 연속. 지속이 느껴져요, 지속. 근데, 보세요. have been, has been, 여기 late. 늦어왔어요. 지금까지 늦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업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배송이 계속 늦었대요. 자, steadily는 이게 동작의 연속이 느껴져도 이 steadily는 변화가 동반이 돼야 돼요. 변화. 지속적으로 올라가던가 떨어지던가 좋아지던가 악화되던가 뭐 호전되던가. 자, 얘는 뭐냐면 변화. 물론 뭐 없는 거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은데 얘가 행동이나 마음이 한결같음이에요. 멈춤이 없는 거. 그럼 여기서는 뭐로 가야 돼요? 지각이네, 지각. 늦어왔죠. 계속 동작이. 그래서 constantly, steadily 두개다 있었고요. 우리말로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constantly가 정답. 이런 게 어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이게 현저하게.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주 지금 여러분 아, 또 얘기하는데 지겨워. 막 이래야 돼요. 자, prominently 하고 markedly가 있고요. remarkably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다 현저하게로 아마 해석이 나올 거예요. 한영사전은. 근데 이것도 다르죠. 자, 이 현저함은 뭐예요? 눈에 띄게.
시각적으로의 현저함이에요. 그래서 뭐랑 어울리느냐? 디스플레이. 진열이 돼야 되는데 눈에 띄게 진열. 자, 또 포스트잇. 어디에 공지가 되는데 눈에 띄게 공지. 어디에 붙어야 돼요? 플레이스. 눈에 띄게. 돌출이라는 단어 여러분 찾으시면 프롬이라는 이 앞에가 돌출이에요. 돌출이 뭐 눈이 돌출 뭐 이런 돌출되면 좀안 좋죠 얼굴이. 자, 머글리 갈게요. 머글리. 머글리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나눌게요. 자 다현저하게인데 이게 다현저하게인데 자이 머글리는 어떻게 현저함이냐면은 얘는 차이점. 차이점. much better. 그러면 현저하게 더 좋아졌다. differ. 현저하게 다르다. different. 이런 거야. 1등과 2등의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remarkably, 뭐, good. 좋은. productive. 생산성이 있는. 현저하게, 훌륭하게. 뭐, 성장했다. 동사를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markedly는 어떤 변화에 대한 차이점이 확연히 다르다. 그 다음에 프라멘틀리 현저함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거에 현저함이어야 됩니다. 됐죠? 아 힘들어요. Away하고 apart 내용이 굉장히 많아 지금.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수업 모시고요. 예, 제 물이 어디 있나? 목좀 치고. 예. 자 Away하고 apart 갑니다. A mile. Away와 A mile. apart의 차이점 얘기할게요. On my way는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일방적으로 맞나? One way, One way로 그냥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 그러니까 먼이에요, 먼. 근데 얘는 양방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가 떨어지는 간격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두 건물은 10 meters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빈칸 이렇게 있었어요. Apart가 맞아요. Away가 맞아요. 두 개의 사이의 간격이 떨어짐을 나타내는 건 아마 이게 far이 있었던 것 같아요. far. Away가 아니라 아마 far이 오답의 함정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10 meters far 그러면 단순하게 멀다는 거 아니면 Away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먼 거. 근데 이제 Apart가 이쪽과 이쪽에 대한 양면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10cm의 part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보세요. 자, 이거는 제 교재에 있는 오답 노트죠. 오답 노트가 제 교재의 정리입니다. 자, 이거 쭉 읽으시고 아까 한 가지를 이따가 갈게요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명사 수식 가능 부사 기억하세요? 네. 자, 여기 다시 보시면 명사 수식 가능 부사. 부사는 못 빼고 다 수식한다고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는 제가 책으로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 수식 가능 부사. 여기 보이시죠? Only, merely, exclusively, nearly, almost, even, formerly, once, 그다음에 specifically. 자, 이런 게 명사 수식으로 출제가 됐던 실제 기출된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하게 외우시고요. Only 같은 경우는 어휘로 나오겠죠. 자, 의미의 비교 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각적 혼동 부사들. 자, 그다음에 빈출되는 부사들 여기 다 정리되고 지금 표가 겹쳤어요. 자, 그다음 다기능 이런 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부산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들을 만큼 부사가 내용도 많고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고득점에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들의 요소들은
좀 성장통을 겪으셔야 돼요. 남들이 쉽게 쉽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고득점자를 선별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이 부사를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요. 기출됐던 거는 반드시 외우시고, 어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어려운 난이도별로 중하고 고짜리의 난이도를 잘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이어가도록 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괴롭혀 드려서 어려운 걸로. 자, 이따가 다시 오답 노트 보시기 바랍니다.